더 문제는 이제 우리 언론에서 보도한 거를 일본 언론에서 보도하고 일본 정치인이 다시 보도하면 그걸 다시 또 국내에서 언론이 보도하는 식으로 되면서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 번역 기사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번역 기사의 구체적인 제목까지 하나하나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는 7월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세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로, 7월 5일 나는 선, 상대는 악,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것도 해결 못해 라는 기사를 도덕성과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로, 7월 15일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로, 원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에도 야후재팬 국제뉴스 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 수출규제 외교장에 나와라, 문통 발언 다음 날 외교가 사라진 한국, 이러한 기사가 2위, 3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위의 기사 등을 통해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조선일보는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언론사를 지목을 해서 일본판 네네. 보도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네.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까지 조목조목 나열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를 했는데, 뭐 이렇다면 사실 이게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반영을 봐야 하는 것인지, 어제 이 청와대 이 발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이게요, SNS상에서 굉장히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야후 재팬이라는 일본 포털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거를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요미우리라든지 뭐 마니치라든지 아주 큰 메이저 신문들은 다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예. 무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포털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찌 보면 포털은 무료 신문들만 보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제 일본어판으로 많이 번역돼서 나오는데요. 거기 저도 이제 댓글 같은 걸 번역해서 많이 보는데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더 많은 게 특히 우리나라 언론 중에 일본어판으로 된 기사들 중에 보면 거기에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대응이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아니면 뭐 우리 국내에서도 비판적인 게 많다는 얘기가 많으면서 특히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도 제목 자체를 약간 수정하지 않았냐 얘기 나오는데, 저도 사실은 야후재팬이 왜 여기 우리나라 기사들이 이렇게 많지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관련 기사가 너무 많아요. 거기 보면 우리 네이버 다음에는 일본 관련 기사가 뭐 아주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이번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우리 언론에서 보도한 거를 일본 언론에서 보도하고 일본 정치인이 다시 보도하면 그걸 다시 또 국내에서 언론이 보도하는 식으로 되면서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오히려 좀 봉합하고 서로 이게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 서로 비난하는 기사들이 양측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게 아마 대통령의 뜻 이런 것보다 SNS상에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두 번에 걸쳐서 특히 한 신문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해당 신문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서 해석을 하고 반박을 했는지, 한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한 신문은
오면 스트레이트 기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을 하는 내용을 저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고민용 대변인의 어떤 이런 지금 어제의 상황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그 많은 국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하자.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뭐 이런데 그 지금 아까 뭐 얘기가 잠깐 나왔던 상춘제 오찬까지도 포함해서 보면 대통령이 뭔가 그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상춘제 오찬도 그렇고 월요일 날 있었던 수보회의에서의 대통령 말씀과 그 다음 날 있었던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말씀이 좀 톤이 좀 많이 달라지고 뭐 이렇거든요. 예. 이러면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이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참모들의 의견이 좀 달라서 뭔가 조율이 필요했을 거다라는 추측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조국 수석이나 고민정 대변인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 청와대 내에서 그 합의된 의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지금 정말 감정적으로 다음에 너무 국민들의 대일 반감 내지는 이런 거를 몰아가면 안 되고 뭔가 외교적,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꼭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청와대 홍보라인 쪽에서 언론사와 의견을 교류할 때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채널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다음에 언론사의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데 꼭 굳이 저렇게 했었을까?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지금 현재 있는 한일 문제에 있어서 너무 그 전면에 서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과연 적절했나라는 생각은 다소 좀 들었습니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신 말씀. 네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야후 재팬이 갖는 특성이 우리나라의 뭐 다음 네이버 좀 달라서요. 아마 그걸 보는 분들이 좀 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서 신문을 안 보는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어떤 주류적인 여론을 주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예. 근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제 무료로 제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는 부분 맞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제가 보기에 약간 그거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양쪽 언론을 우리가 일본 언론을 주시하실 때 예. 일본에서 우리나라 언론을 주시하는데 일본은 그거를 어찌 보면 야후 재팬에는 그 기사가 그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의 이 세월호 한척 얘기가 지금 더 논란이 더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게 왜 막말이냐, 그래서 막말 규정을 어떻게 하는지 뭐 사전적 규정은 아닌 것 같죠.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법적인 대응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뭐 세월호 문제도 세월호 문제지만요. 이제 배설물이라는 용어를 썼죠. 네.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아주 비속어죠. 우리 그런 말 흔히 이제 공개석상에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단어는 장애인이 뭐 엄마라 보고요. 세월호 부분이 사실은 세월호 단어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왜 썼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걸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아픔을 치유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정치로 끄집어냈다. 이제 그 자체의 어떤 의도성 자체의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거죠. 세월호 단어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예전 같으면 이 부분들을 한국당에서도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징계위로 간다든지 이래 됐는데 그러니까 댓글은 그렇게 달렸어도 국회 그러니까 저기 한국당 지도부에서 그걸 꺼집어내서 굳이 그렇죠. 이야기할 필요 없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본인이 듣고 그냥 있겠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더 이제 심각한 건 이거를 뭐 반론 보도 청구하겠다 30개 언론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언론 보도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본인 얘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게 뭐 언론 반론 보도 대상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근데 본인의 평가 부분이라서 반론 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당이 우리 공화당하고 경쟁하는 게 아닌가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제어하고 사과하고 아니면 못하게 해야 중도층도 확장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막말이냐 우리는. 언론에다 이의 제기하겠다 이러면 앞으로 언론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더 안 좋게 보거든요.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가 이제 매일매일 사실은 저 정당 지지도와 그다음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 좀 발표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다소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여야 지지 이 그 격차도 좀 벌어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 지금의 상황을
그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오늘도 아까도 뭐 먼저 황교안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에서 여전히 강성 의견이 당을 어딘가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국갤럽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에 대해서 한번 인용을 해보면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한 3배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을 지금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시각 아닌가. 이 건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칠 것, 그다음에 뭐 변화돼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느껴야 되는데 여전히 안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그 한 25% 내지는 30% 내지는 강성 박스권에 갇혀서 확증 편향적인 성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여전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한국당 내에서 막말과 관련된 논란은 여러 번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5.18 망언과 관련된 그렇죠. 예. 김순례 의원 징계 부분이었습니다. 뭐 3명의 의원이 있었지만 뭐 3개월 뭐 정직 징계를 먹으면서 이제 오늘부로 다시 이제 최고위원직 복귀를 하는 김순례 의원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박맹우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한 바에 따르면 법률 자문을 다 받아봤더니 아무런 법률 문제가 없더라. 최고위직 복귀에 문제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참 재밌는 게요. 이게 법원이 아니잖아요. 법원이나 뭐 검찰 이런 데서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한다 이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이 정치라는 거는 꼭 법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뭐 없다 그러지만 이게 지금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을 둔다든지 아니면 뭐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종명 의원 제명했는데 의원총회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의원총회 지금 몇 번 했는데도 안건 자체 안 돌리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거를 굳이 뭐 법적으로 검토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이런 뭐 막말에 대해서 별 징계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그냥 소나기 피하지 않은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별로 뭐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막말 국회 의원은 총선 공천 때 분명히 뭐 불이익을 준다할지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국당에서 자체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전 김순례 의원 얘기가 지난 전당대회 때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대담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한 걸 다시 또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과연 당내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난 그 자유한국당 모습과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고 난 다음에 모습이 달라질 수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뭐 법적으로 꼭 징계 문제를 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당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타임을 좀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좀 신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거듭나는 그런 당이 되려면 지금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말고 정말 국민들의 가슴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모습들을 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당 구성원 모두가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전히 일부 강성 의견들에 이제 매몰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자, 총선 내년 총선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당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전략 구상도 하고 있을 텐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요. 이제 바른미래당은 뭐 혁신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혼란이 다시 생기는 모습이고 민평당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분당 아니겠습니까? 삼지대 뭐 이름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뭐 갈라서는 것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우리 당하고 어찌 보면 약간 특수관계 있는 데라서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국민의당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중에 이제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키가 누구냐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하냐 안 하냐 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의 또 다른 꽤 맞먹는 다른 사람이 나오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뭐 국민의당 당시에 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저는 아마 안철수 대표가 복귀하는 것과 이분들의 어떤 움직임이 혹시 뭐 관련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복귀한다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예. 9월이냐 아니면 뭐 10월이냐 이런 얘기. 9월이 또 간지 1년 되는 데라서 1년 뭐 그때 비자를 1년 받고 갔다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아마 모두가 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뭐 활력을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만 총선 때까지 뚜렷하게 누가 이렇게 안철수 대표라든지 이승민 대표들이 딱 나서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예.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정용영 대표는 당을 흔드는 원로 정치인이 있다고 하는데 뭐 다 아실 분 다 알더라고요. 이제 뭐 본인이 부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용영 대표도 사실 입지가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해서 당을 좀 잘 추스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여전히 당에 그 갖고 있는 기반이라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휘청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간 상황에 저는 민주평화당은 좀 분당의 수순을 밟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들 위해서 새로운 정치 아니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당내에서 공천권, 그다음에 비례대표 추천권 이런 거 갖고 오히려 갈등이 생겼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그 지금 그 민주평화당 내에 계신 분들이 이제 호남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그 대중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에서 물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당선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호남 내에서의 그 새로운 그 그런 틈새를 노리면서 그런 그 모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거는 민주평화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움직임까지도 같이 예. 연관된 문제라 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 움직임이 좀 다시 좀 생기게 되면 자연히 바른미래당의 분당 뭐 이런 그렇죠. 움직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과거로 이제 20대 총선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그 모습을 제3지대를 얘기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비례대표 많이 얻었고 생각보다 많이 선전했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게 사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물러간 흐리 다시 돌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과거처럼 과거로 돌아 복귀는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봐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모색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 좀 나서주길 바라는 상황 아닌가. 대부분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대충의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와 예. 민주평화당의 지금 내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혹여 복귀를 하더라도 그 과거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것보다는 다른 모양을 생각하면서 복귀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민주평화당하고는 안철수 대표의 복귀는 좀 결이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네요.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을 다룰 사개특위 정개특위 민주당이 정개특위 선택을 했네요. 그렇죠? 홍영표 의원이 네. 위원장을 맡게 되고 그럼 자연히 사개특위 의원은 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으로 그렇게 네. 가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예상대로 전 원내대표님이 이제 이 당시에 원내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정개특위를 하는 목적이 이제 우리 선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다음에 여야 3당과의 어떤 공조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거였는데 좀 이제 결정이 늦어진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임시국회 끝나는 정도 상황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좋은데.